말리포와 천리포 사이 무딱섬 앞에 와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오른쪽은 말리포, 왼쪽은 천리포입니다. 새로운 구조물을 짓고 있는데 둘레길 탐방객 불법 주차 금지. 일단은 이쪽 둘레길을 따라서 천리포 쪽으로 갔다가 말리포 쪽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11시 2분이 간조이고 스마트 조속표를 보니까 간조 때물 높이가 한 10cm 정도 되는데 달력으로는 마이너스 16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겨울철에가 보통 간조와 만조 고조차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북서풍이 지금 불어와서 지금 파도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리포 풍경도 아주 좋습니다. 댓글길이 있는데 댓글길이 무슨 화이어강의 다리처럼 아주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댓글길의 난간이 조금 불안하네.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정도로 이거 맘먹고 밀어버리면은 넘어갈 것 같네. 보니까 난간에 기대지 말고 난간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산에 있는 데크처럼 철줄이라든지 와이어줄을 연결을 해서 시공을 해야 사고로부터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에, 이거 뭐 플라스틱이 경화가 끝나고 비스를 짧게 박아놨는데 이런 정도에서는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겠네요. 와이어줄로 단단히 고정을 해서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좀 안전할 수 있게 해야 되겠네요. 또 없던 건데 새로 만들고 싶는데 어쨌든 지간에 상당히 위험한 구조물입니다. 지금 마을 아주머니들이 바다 아래에서 불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데크길로 해서 말리포 끝쪽에 있는 수문열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문열을 찾아가면 고래 등을 볼수 있습니다. 대략 간조 때 10에서 저기 보이네. 출렁출렁한 하얀 게 보이는데 나중에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섬은 낭쇠섬 또는 닭섬이라고도 합니다. 난간이 아주 견고하지는 않네요. 바람이 아주 차갑게 들어오네. 나중에 계속 이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래등이 저기 보입니다. 여기서 대략 300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저 모래등 라인이 아마도 저 닭섬 보풀이 끝부분에서 시작돼서 쭉 연결되는, 중간으로 연결되는 부분 같습니다. 어휴, 차가워. 지금 모래등이 하얗게 보이는데 고프로 가지고는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 촬영을 하고 휴대폰 4배 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